늦은 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꺼지고 깜빡이는 전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전멸 신호라고 해서 무작정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나 전멸 신호로 바뀐 교차로입니다. 차량이 적색등을 보고 멈추나 싶더니 이내 내달리는가 하면 아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차도 눈에 띕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 전멸 신호에선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이재순 씨는 늦은 밤 교차로를 지나는데 우측에서 승용차가 달려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이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와갖고 그것도 제 뒤 타이어 부분을 가격을 했는데 제가 왜 얻어맞고 가해자가 됐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비와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색과 적색, 전멸 신호의 차이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 전멸 신호에서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지만 적색의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섰다고 해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선은 전멸 신호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선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이처럼 교차로에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이를 어길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전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처벌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